안녕하세요. 오늘 순환수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눕니다. 정수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와 수소 둘다 표현 가능합니다. 자, 이 중에서 수소수는 유한수소와 무한수소를 나누는데요. 유한수소는 분모의 소인수가 이나오입니다. 그리고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끝이 있는 수소고요. 무한수소는 순환수소,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소로 나눕니다. 순환수소는 일단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에서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하나씩 되풀이되는 무한소수를 뜻합니다. 또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같은 것이 있고요. 자, 마디는 일단 순환수소에 반복되는 수의 배열입니다. 또 이제 순환수소의 표현은 여기 반복 순환 마디의 첫 숫자, 끝 숫자 위에 점을 찍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순환수소의 대사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순환수소를 분수를 바꾸거나 분수를 순환수소를 바꿔야 됩니다. 네, 일단 순환수소끼리의 비교는 0.23 다트랑 1.24 다트는 자연수끼리 비교해도 1.24가 더 크기 때문에 일단 1.24가 더 크고요. 1.23 다트랑 1.24 다트는 1.23 이상 반복되고 1.24242 반복되므로 자, 여기서부터 4가 3보다 크기 때문에 1.24 다트가 더 큽니다. 네, 순환한 부분은 그대로 써서 자릿수대로 비교하면 되고요. 네, 순환수소와 분수의 크기 비교는, 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순환수소를 분수로 바꾸거나 분수를 순환수소로 바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환수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